올 초에는 미국에 가서 컴페리 투어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저는 DP 월드 투어 가면은 함정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의 코스 세팅은 아, 그리고 김홍택 선수인데 현재 공의 위치입니다. 공을 찾긴 했는데 과연 플레이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평가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단점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타력도 항상 중상위권에 있고요. 정확도도 아주 높고. 지금 네. 그 위치에서 그대로 샷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쪽 뻥커지. 아, 그리고 지금 더한번더 샷을 생각하고 있는 김홍택 선수인데요. 김홍택 선수는 왜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플레이를 감행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언플레이어블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두 클럽을 안에서 드롭을 해도 저 상황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직후방으로 갈 수도 없고 아니면은 원래 위치 있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카트길만 넘겨서 다음 샷을 할수 있는 곳으로만 보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워낙 상체가 발달된 김홍택 선수라 기대를 해봤었는데 김홍택 선수가 탈출을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탈출할 수 탈출 못하죠.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스탠스가 상당히 불편하죠. 다섯 번째 샷. 함정우 선수의 딸이네요. 네. 아, 저희가 이 중계 화면에 안 나온 지꽤 됐었는데 소율량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네요.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한 차례 트러블 상황으로 결국 파5 홀에서 두 타를 잃게 되는 김홍택이고요.